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제가 18번, 19번이나 아니면 뭐 일치, 불일치 그래프는요, 그냥 답의 근거만 찾고 넘길게요. 자, 저희가 대입학부터 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8번에, 원래 그냥 목적은 위아래 보면 대충 답 나오는 거 맞거든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나는, 자, 당신한테 감사하다는 글을 씁니다. 당신 최근에 벌써 끝났어. 주문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주문했대요. 그리고 또한 나는 자 메이커 써니 제안하다. 난 대니아를 제안을 합니다. 아, 주문해줘서 고맙고 제안합니다. 자 내가 확신을 느끼는데 어그리어블이요. 동의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좋아할 만한 또 제안도 하겠습니다. 아, 주문해서 감사합니다. 좋아할 만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와 제안이 나와요. 맨 마지막. 자, 테이크케어가 신중요하다. 나는 돌보다. Let you know. 당신한테 알게끔 한대. 모든 거. 그것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제품에 대해 모든 걸 알게끔 한대. 제가 좀 신중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다만 얘기할게요, 얘는. 답 3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냥 답의 근거만 얘기할게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20번부터가 메인이니까. 자, 19번 갑니다. 심경 변화도 사실 위아래가 바뀌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첫 문장에.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때, 시험 성적이 게시되었을 때, 자, 플로팅 보드가 게시판. 게시판에 시험 성적이 게시되었을 때난 기다리고 있었대. 자, 기다리고 있는데, The minute I saw the result. 결과를 보자마자, 내 앵자이어티가 불안함이 사라졌대. 끝났대. 그럼 위에는 분위기 어떻겠니? 그렇죠. 앵자이어티겠죠. 사라졌대요. 맨 마지막. 나는 너무 기뻤대요. 내가 마치 구름을 보는 것처럼. 아, 사실 이게 틀리기도 힘들다. 답은? 자, 2번이고요. 자, 이제 오늘 메인 수업합니다. 20번부터가 이제 메인이에요. 대입학 문제 풀때 제가 계속 말하는 건데요. 대입학은 말 그대로 딱 요거죠.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요약한다. 왜냐면 소재 결론을 찾은 다음에 요게 다란 말이에요. 아니, 소재 잡고 결론 잡고 주장하는 문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장하는 문장만 찾아내면 끝난 거지. 소재 주장 결론이면 오답에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요약하는 거 맞는데 주장하는 문장만 찾으면 된다. 진짜 저희 우리 현장생들 맨날 연습하는 게 이거지. 동사가 명령문. 오늘 되게 많이 나오죠. should 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는 무조건 주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다음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아무 장수장이고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 대답해 자문자답은 필자에 정하는 문장이고요. 또 실험이나 연구의 결과들은 뭐 보여줬다, 입증했다, 나타났다, 주장하다 나오면 주장문이었어요. 그다음 연결을 보면 주장하는 문장인 걸알수 있었다. 예를 들면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아무 장은 주장이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뭐 얘기가 나오니?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이제부터 집중의 장치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말의 결론을 짓는 뭐 그래서라던가 같은 말 반복하면 다시 말해. 그러면 지금 저희 자 해설 강의 전지문 꼼꼼하게 습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잡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입학은요 일단 첫 문장은 요약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 요약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수식어구 빼고 읽으면 자그 읽을 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뼈대와 수식어구 중에 굳이 넣고 싶으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만들면 되지?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나머지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꼼꼼히 있는 게 맞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셉니다. 중간에. should가 나오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뭐뭐 해야만 한다는 필자의 노골적 주장이란 말이야. 나는 소재도 알고 주장문도 알면 끝난 거예요, 사실. 결론은 그냥 마무리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은 주어 압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은 뭘 알고 있느냐? 학습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걸 아세요. 학습은 웬뭐할때 발생하느냐? 학생들이 자 이거는 나랑 아이 기본이요. 컴페어가 나오면 투 아니면 위드 나올 걸 예상해야 되거든요. 자 A와 B를 비교하다 할때 컴페어 나오면 위드 예상하고 읽어야 돼요. 학습이라는 건 학생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와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교할 때, 자, 학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와
새로운 거를 비교할 딱스이 발생한다는 거 훌륭한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뺀 이유 아시죠? 제시된 선생님이나 교과서 이거 수시고 구이 불가단 말이야.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학생이 아는 거와 새로운 걸 비교하게끔 해야지 학습 발생하는 거 아니냐. 자, 그 다음 문장 뺄게요. 그냥 주장 볼게요. 주장문. 그래서 대놓고 주장문이 여긴 거 아니까. 선생님들은 should 뭐 해야 돼? 학생 지향적 결정적으로 학생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학생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선생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수식어에 불과하고요. 다음 점. 이건 의미한데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렇죠. 비인발부드는 참여하다의 수거입니다. 학생이 어디 참여해야 돼요? make 언어를 유추하다. 대놓고 주장문이 여긴 거 아니야? 그래서 학생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선생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수식어에 불과하고요. 다음 점. 이건 의미한데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렇죠. 비인발부드는 참여하다의 수거입니다. 학생이 어디 참여해야 돼요? make 언어를 유추하다. 대놓고 주장문이 여긴 거 아니야? 그래서 학생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선생님지향적 들어가고요. 다음 점. 이건 의미한데요. 학생들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비인발부드는 참여하다의 수거입니다. 학생이 어디 참여해야 돼요? make 언어를 유추하다. 대놓고 주장문이 여긴 거 아니야? 그래서 참여해야 되나?